싸러왔는데 분명 내가 먼저 집었는데 저 아저씨가 자꾸 우겨서. 우리 조카 말 들어보니 아저씨가 100번 잘못했구만. 점잖게 생긴 주님 왜 이러십니까? 예? 닭 한 마리 갖고 싸움이나 치고. 그게 그러니까 찬물도 순서가 있는데 동시에 집었어도 나한테 먼저 양보해달라고 사정했는데. 아저씨 이거 나가시고 끝냅시다. 뭔 일이네? 어? 가 엄마. 끝나? 에이, 죄송하지만 다음부터 저 보면 모른 척 해주세요. 아이고 밤중에 이거 뭐 난리네. 아 6.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야. 뭐 그런 싸가지가 다 있대. 어른한테 양보할지도 모르고. 형부 대신 두부 전골해요. 좀만 기다리세요. 그 닭 먹고 병이나 확 나라. 아버지 요즘 애들 다 그래? 다 그렇진 않죠. 우리 상남이가 고른 아가씨는 얼마나 괜찮은데요. 정말 그 아가씨는 요즘 애들 같지 않더라. 예의도 바르고 순수하고. 제 눈이 어떤 눈인데요? 쪽수에 완전 밀렸다. 너 장가 가면 무조건 애기 많이 낳아라. 뭐 한 12명 낳아도 되죠? 나만 튀어 보이게. 느낌 아니까. 느낌? 열어줘. 거기다 오대간. 이런 거 만들어서 아무리 드릴 때도 소용없어. 당장 끝내. 엄마. 아버지. 허락해주세요. 그 사람하고 잘 살 자신 있어요. 제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요. 누가 시켜? 심장. 한 번도 이런 사람 만난 적 없어요.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 보기만 해도 서로 웃어요. 아 처음에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? 너희 아버지하고 나하고도 입이 찢어졌다 입이 찢어져 얼마나 좋은지. 저랑 생각도 같고 가치관도 같고 모든 게 잘 맞아요. 가장 훌륭한 남편감은 조건이 아니라 나랑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언니들 결혼 생활하는 거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. 힘들 땐 사랑이라도 있어야 그 가정 지켜낼 힘이 있다는 걸. 신설이 집어쳐. 작가전 되고 선생까지 때려쳐놓고 겨우 그런 놈하고 연애질이나 해? 얘가 왜 이런데? 어디 될 만한 놈을 갖다 대? 엄마. 시끄러! 엄마 불러봤자. 아버지. 아버지도 불러봤자고. 톡 까놓고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결혼 타령이야? 처음엔 누구나 다 엎어져서 달달해. 그거 믿고 날뛰지 말어. 아이고 살다 살다 눈 달래고 별꼬라지를 다 보겠네. 내 할 말은 지난번에 다 했다. 아버지. 내 생각 안 했어? 했어. 여자들 결혼 앞두면 갑자기 생각이 많아진다는데. 그런 건 아니고. 저기. 응? 말해. 뭐가 필요해? 뭐든 말해. 저기. 왔다. 아, 저 내가 아까 형님들한테 한번 뵙자고 부탁드렸거든. 큰 형님은 아까 오케이 하셨고 작은 형님은 지금 문자 왔네.